홍명 선생,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별건 아니고 예비군 훈련 가는 게 처음이라 걱정이 되다 보니. 예? 아니 무슨 예비군 가는 거 가지고 걱정을 다 하십니까? 뭐 요새 좀 빡세지긴 했다는데 현역 시절에 비하면 별것도 아닐 건데. 그게 실은 제가... 아, 그러고 보니 공명 선생 PX병이셨지? 뭐 현역 때 그렇게 꿀빨면서 보냈으면 예비군이 힘들 수도 있겠구만. 아니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하필 그때 TO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내 답이? 예? 네, 다음 PX병. 아이 진짜 그런 걸로 놀리지 마십시오. PX병도 힘들다고요. 맨날 늦게까지 재고 조사하지, 물건 들어올 때마다 상하차하지, 매장 청소에 창고 관리에 정산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부사수는 또 겁나게 안 들어오지, 손님들은 맨날 외상해달라 하는데 빵꾸라도 나면 한 달 내내 스트레스에... 응, 내 답이. 아이씨! 그만 좀 하라고! 뭐가요? 네, 다음 피카츄 배구 하실 분이란 뜻인데 뭐 찔리시나? 뭐 하다가 혹시 힘드시면 그냥 바로 퇴소하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선배님들 휴대폰 내주셔야 합니다. 아, 핸드폰 안 가져왔다니까. 카톡. 뭐 새끼야? 조교야, PX 언제부터 쓸 수 있냐? 어, 예. 충성클럽은 국군복지단 운영 기준으로 10시부터 20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 그걸 왜 아저씨가 대답해요? 아, 나도 모르게 현역 시절 버리지. 그나저나 이거 엄청 널널한 분위기잖아. 괜히 걱정했구만. 으흐, 긴장 풀렸더니 배가 아픈데. 저기 화장실이... 아, 네. 화장실은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 시원하다. 응? 뭐야? 벌써 다들 올라간 건가? 아이씨, 지각하면 퇴소시킨다고 했는데. 저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육생? 혼자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예? 아니 그게 잠깐 화장실. 다른 교육생들은 이미 훈련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빨리 가서 환복하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원래 훈련 들어가면 저렇게 태도가 달라지나? 184번 교육생은 왜 지금 들어옵니까? 아, 그게 화장실...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변명이 아니라... 184번 교육생, 뒤로 열애합니다. 아니, 뭐야 진짜. 예비군이 원래 이런 분위기야? 거의 현역 때 유격하는 것만큼 빡센 것 같은데. 이 새끼 뭐야?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한숨 쉬다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예, 목소리! 예! 지금부터 앞에 보이는 전화문 찍고 오는데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다시 자리로 복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들어! 1등... 엎드려. 예? 엎드려! 엎드려! 184번은 개인주의야. 예? 1등으로 오라 했다고 진짜 혼자 들어와? 동료들은 생각 안 해? 공동 1등으로 들어오면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뭔 개소리야! 하나 하면 내려가면서 나는, 둘 하면 올라오면서 개인주의다. 하나! 나는! 둘! 개인주의다. 하나! 나는! 둘! 개인주의다.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이런 걸 3박 4일 동안 해야 한다고? 그냥 퇴소한다고 할까? 예? 아니 진짜로 예비군이 힘들어서 퇴소했다고요? 공명 선생은 PX병으로 가서 참 다행이야. 다른 보직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중랑장이나 참모보다는 편의점 알바나 하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그 새끼들이 알게 되면 나 진짜 화병 나서 뒤질지도 몰라.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 물고 버틴다. 184번 교육생, 4일 동안 훈련 과정 잘 따라와줬습니다. 그 정신력이면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체력 때문에 제대로 못해낸 훈련들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떳떳할 정도로 노력했다면 까짓껏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 실패해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성공한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이 되는 겁니다.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 아시겠습니까? 명심! 명심하겠습니다! 중성! 중성! 오! 공병선생! 돌아오셨구려! 그동안 무탈하셨는지요?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방통! 자네가 여긴 왜... 공명선생이 없는 동안 잠깐 방통선생이 참모 대타로 오셨습니다. 예비군 처음 갔다 오셨다면서요? 안 힘드셨습니까? 형님 PX병 출신이잖아요? 말도 마시게 힘들어서 그냥 퇴소할까 고민도 했었다네요. 예?
아니 가기 전에 그건 농담으로 한 소리였는데 진짜 예비군이 힘들었다고요? 하긴 뭐 개꿀 빨던 우리 형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었을 수도 있죠 뭐. 맞는 말이네. 내가 꿀 좀 빨긴 했지. 오, 공랑 선생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제가 PX병이었어도 스스로 떳떳하기만 하면 화낼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뭐야 재미없게 시리. 누가 PX병 아니랄까봐. 그래도 PX병 너무 무시하지 말게. 자네가 PX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도 다 PX병 덕분이지 않았겠는가. 저는 면제인데요. 이런 미친 새끼!